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3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어제 검찰이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아마 떨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원전과 4대강 보호 해체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섬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 규정에 맞춰서 했느냐, 아니면은 권력에 굽혀서 법적 절차를 생략 위반 또는 자료를 조작 왜곡하지 않았느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신동화 4월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다 감옥에 갈 것. 이 말을 한 사람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분 지역구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군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금강수계 보호 해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반영을 해서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권 바뀌면 다 감옥에 갈 것.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된 것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무리하게 사람을 내보내고 무리하게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 행위가 혐의가 있었다는 거죠. 블랙리스트 하면은 박근혜 전 정부의 요인들을 잡았던 혐의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이 정권의 첫 장관, 이 정권 장관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직권남용이라는 이 혐의, 이것은 정말 폭넓게 해석이 요새 적용이 되는 편입니다. 즉, 정권이 시킨 대로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그걸 피하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직무이탈, 즉, 그만두는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런 농담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정진석 의원은 부친이 정승모 전 내무장관이고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사선 의원에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정무수석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아주 선이 굵은 스타일의 정치인인데 이 기자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 아주 팩트에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수계 세계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는데 세종보와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정 의원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물 재앙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을 하나?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갈 사람들이다 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이분의 말을, 핵심되는 말을 소개를 하면은 이 복잡한 게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말을 쉽게 해요. 정치인이나 기자는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말을 쉽게 합니다. 학자는 좀 어렵게 하죠.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환경부 장관도 뚜렷한 대답을 못하더라. 이것은 국가시설 파괴행위다. 보호 해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감옥에 보내는 판국인데 장관은 민간위원을 구성해 조사했다고 자신은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고 하더라. 장관에게 당신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환경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상식에 입각해 과학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4대강
이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하는 것은 상식에 입각하면 됩니다. 첫째, 물이 흐르지 않는 4대강 상류에 물을 흐르고 물을 담아 놓은 것이 4대강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 강의 주변 사람들, 흔히 수변 지역이라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또 과학이죠. 자연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물 자체입니다. 물이 담겨져 있으면 거기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복원입니다. 4대강이라는 것이. 물이 흐르지 않는 강에 물을 흐르도록 만들었으면 이게 왜 환경 파괴가 됩니까? 또 주민들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강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멀리 앉아가지고 무슨 나쁜 말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녹조 라떼라든지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관념으로서. 생활입니다. 4대강 복원은 환경 복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복원입니다. 구미는 완전히 호반도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강이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상식에 입각해 과학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보를 해체하고 철거할 결론에 달아들 정도의 정책 판단을 하는 요하는 사안이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모니터링 및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게 맞죠.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 의도를 가지고 결론 딱 정해놓고 하는 거. 국가 100년 대계에 관한 문제 아닌가? 날씨가 해마다 바뀌니 자세히 축적된 자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작 백제보는 16일간 보를 개방해서 모니터링한 후에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 수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문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100년, 200년 되는 자료를 모아야 거기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재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수리수문분과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YTN 라디오에서 출연해가지고 이번 발표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것이다. 한강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수문을 개방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하는 게 위원 대부분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공주가 고향인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불쾌했습니다. 박 교수 이야기가 너무 의의가 없어 녹음을 했다.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 모니터링에 응해준 금강유역 주민들만 바보가 되었다. 이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이다. 만만한 게 충청도라 이건가? 충청들을 물러본다 이건가? 내가 정치 선동하고 지역감정 부추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신동아 기자가 보해체론자들의 강력한 언어가 녹조 라떼다. 고인물이 숙면다는 주장이다 라고 물었더니 정진석, 이 기자 출신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광우병 파동 때 쓰인 뇌송송 구멍타기라는 말과 똑같은 식의 괴담이다. 보를 만들어 물을 막아 놓으면은 유속이 느려져 온도가 상승해 녹조가 생긴다는 논리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강에는 보가 없는데 왜 녹조가 생기나? 남한강에 세 개의 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녹조가 안 생겼다. 소양강 역시 물을 담아 놓았는데 녹조가 안 생긴다. 앞뒤가 안 맞다. 녹조가 생기는 결정적인 요인은 인이라는 유기물에 있다. 지류 지천에서 강물 본류로 흘러들어온 오폐수가 원인이다. 그러니 녹조를 없애려면 지류지천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 어떤 학자보다 저는 이 정진석 의원의 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논문에 따르더라도 4대강 이전인 2009년 4대강 사업 후인 2013년 금강하류를 비교한 결과 수질이 좋아졌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38%,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6.8%, 총 E는 58.2%, 클로로필 A는 47.6%가 개선되었다. 이 연구 결과가 SCI,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군인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4대강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참여한 사람 중에 국제 학술지에 하천 관련 논문을 게재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정작 4대강 조사위원회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통상적 지표도 제외했다. 학자의 뒷받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은 이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념입니다. 왜 탈원전하고 왜 4대강 보를 부수느냐, 거기 이념이 있습니다. 좌파적 이념이죠. 그게 계급투쟁론이죠. 계급투쟁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소속한 계급, 패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거죠. 왜 탈원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이 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왜 해체하기로 결정했느냐? 그 해체 행위로 인해서 덕을 보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덕이냐? 어떤 덕인지 모르지만 도고 돌아서 결국은 정권 유지라는 거죠. 계급투쟁론자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잡은 정권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책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수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다. 한번 정권을 잡으면 절대로 안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이념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펴는 겁니다.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공짜 복지로 타락시켜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 의존형으로 만들면은 먹이로서 사육하는 동물처럼 쉽게 잘 다룰 수가 있고 표를 얻을 수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 사태죠.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계급투쟁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문제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이다. 이념, 확신법이다. 처음에는 이 정권이 재자연화라는 표현을 썼다.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네이밍이 자연성 회복으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재자연화는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연상해보라. 당시 금강은 바지 걷고 대충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정도였다. 퇴적물, 폐기물 쌓인 모습과 척박한 바닥이 드러난 모습은 또 어떤가?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라는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다. 공주보를 철거해 강바닥이 드러나면 관광들이 또 오겠나? 그러면 여관 음식점이 망하고 수변 지역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해 오셨는데 그런 분이 지역 주민 의지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보 해체를 강행 결정해도 되나? 그러니 국민은 사람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북한 사람이 문제라고 듣는 게 아닌가? 북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겠죠. 김정은이 문제라는 거겠죠. 북한 사람이 문제면 북한 동포까지 따뜻하게 대해야 되죠. 이 정권은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탈북자 외면하고 오로지 김정은 문제입니다. 김정은. 국민이 사회 간접 자본을 파괴하려는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한 건 아니다. 기자가 직권남용 등 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가?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다. 그러니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이 정진석 의원의 이 인터뷰를 듣고 끄림칙한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간다는 말이 무지하나 실현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상당히 확률이 높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